저희 임상병리학과는 젊은 교수진과 역량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혈액, 소변, 조직 등 환자의 검체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상화학, 임상미생물학, 조직병리학, 임상혈액학, 임상생리학 등 병원 검사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 그 외에도 생명과학과에서 다루는 전공들에 대한 내용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대학원, 연구소, 의료기기 관련 회사 등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과의 강의는 이론 강의와 실험 및 실습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 및 실습 강의는 실습실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조를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들이 담당하는 업무인 미생물 배양, 임상생리검사, 체혈, 혈액분석, 조직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론만 하는 수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직접 해볼 수 있는 실험, 실습 과목을 좋아합니다. 실험 실습실이 잘 갖춰져 있고 수면검사학과 같이 다른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미국 임상병리사 면허,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 언더라이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끈끈한 관계를 맺고 진로 상담도 자주 합니다. 학과 동아리가 있어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선후배, 동기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병리사는 환자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전문 지식 외에도 섬세함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중앙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서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망 있는 유망 직종인 임상병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젊고 활기찬 우리 중원대학교로 오세요. 저희 중원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시대를 선도하는 학문과 철저한 실습을 바탕으로 최고의 역량 있는 임상병리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 중원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